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자 이인영 맵이죠. 109대간 앞으로 플러스 오영종 선수의 신형이에요. 안심입니다, 오영종.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 7입니다. 네, 이 맵도 일단 처음부터 일꾼들 움직임 아주 주시해야죠. 네, 이번 경기도 뭐 마찬가지로 예, 이 한판으로 4강 진출이 예, 상당히 결정되는 경기다 보니까 뭔가 도박적인 거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병민 선수의 경기도 그랬는데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오영도 선수는 더블 액서스를 좀 준비하는 예, 그런 모습이네요. 그것도 예, 박대민 선수도 뭐 7드롭 8드롭 뭐 이런 플레이는 지금 아니죠. 자, 입구 아래쪽에 펠레는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것도 네. 부드러운 스폰이 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버로드까지 지금 눌러 놓은 상황이고, 예, 12드론에 본진의 스폰인 풀을 짓느냐, 앞마당에 짓느냐, 예. 네. 아, 오영정 선수의 모교가 되겠습니다.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 아, 친구들, 예. 동료들 많이 왔어요. 뭐, 전원준 씨와 저와 이제 뭐, 광주에서도 이제 게임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오윤조 선수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아마추어 리그에 나왔었는데요. 네. 아마추어 대회에서. 아, 그랬었죠. 앞서 오윤조 선수도 예전 그, 예선, 성격으로 갔다 그랬어. 본진투에서 리그입니다. 네, 본진투 들어갔고. 자,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 방금 오윤조 확인됐습니다. 네. 박태민은 본진. 그 저그가 본진투를 가는 경우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감안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의 하드코어 그렇죠. 질런러시에 대한 압박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빌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태민 선수도 오영종의 티커 일단 확인했어요. 오버로드로.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가 더블을 혹시나 시도했을 때는 네, 빠른 해처리를 이용을 해서 앞마당 가져가고 드론 확보해서 히드라 리스크로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일단 앞마당 쪽 일단 상당히 귀찮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영종. 네, 신경전 네.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단순히 귀찮을 뿐인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러면서 저그가 미네랄이 야금야금 네, 조금씩 쌓이게 만드는 네, 이런 효과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득을 좀 보는 네. 겁니다. 네. 지금은 오영종 선수가 캐논의 위치라든가 정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박태민 선수가 언제든 박태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어떤 몰아치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보통 중후반에 운영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역용해서 심리전을 이용해서 몰아칠 수도 있어요. 네. 발업 저글링으로 내지는 그렇죠. 네. 예, 사업 히드라로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또 박태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3회 처리 뭐 비단 히드라일 수가 아니더라도 3회 처리에 일단 빠르게 상대방의 이제 정찰 입구를 잡아낸다면은 저글링을 막상 모아가지고 바로 빼놓고 슬그머니 막 2분의 반 이상 모아서 확 끌어오면은 그냥 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앞선 경기도 다보니 초반에 그 어떤 전략적인 승부를 한번 네. 끼어봤거든요, 박태민이. 아, 그래도 지금 오윤준 선수가 잘해준 건 프롭을 잘 살리고 있어요. 네, 또 돌려 네. 이게 의지를 알아야 돼요. 이 프롭으로 레어 가는지 레어를 늦게 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진로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오영종. 자, 1대 타이 상황이에요. 자, 지난 주요일 경기도 이 프로베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오영종. 네, 만약에 경우에 박태민 선수가 1분 딱 잡고 바로 레어 눌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라면 이게 박태민 선수에게 얼마나 꼬이게 되는 겁니까? 아, 물론 또 질럿까지 도착했어요. 네. 앞마당에 네, 박태민 선수가 뭐 그런 의도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프로베는 잡은 것 같고 예. 프로베 딱 잡자마자 그럼 레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혹시 히드라 리스크 댐까지 지었는데요. 박태민 선수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오영종은 역시 스타게이트 갑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은 네, 레어까지는 몰라도 네, 히드라리스트는 훨씬 더 빠른 타이밍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을 수 있는 건데 네, 다소가 늦게 지은 거는 네,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면 스페이셜이 땡히드라는 이제 타이밍 지났어 라고 생각할 때 조금 늦지만
모아가지고 확 들어가서도 상대방의 심리에 호를 찌는 게 더 네. 중요하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축계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히베리스 기대를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스카이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게스트는 많이 확보해놓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봐야 네. 되는데 안쪽. 제가 요 히드라리스크를 트릭일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어떤 주력이 아니라 히드라리스크를 트릭으로 보여준 뒤에 스파이어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아래쪽에 짓네요. 자, 그리고 질러탑 몇 기 정도 일단 배치돼 있고 그러면서 박태민도 네. 한번 찔러봅니다. 이게 좀 심리전이라는 건데 물론 뭐 컷에 나와서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히드라리스크 맞기 때문에 입구 쪽에 캐논을 예, 이게 바로 이게. 얘기 하나 드리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박태민 선수의 심리전이 목격 분도라고 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예, 그렇게 하고 해서 히드라리스크 소수, 예, 히드라리스크 바로크 했죠, 지금. 예.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소수 보여주고, 내가 공중유니스를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히드라리스크는 짓고, 바로 이어서 스파이어를 지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스파이어 몇 개 더 추가 있어요. 예, 네. 그게 늦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어쨌든 히드라리스크의 바로크 투자를 했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히트가 있다는 것까지 봤어요. 네. 박재민 최종적인 의도가 뭔지. 네. 그러나 박재민 선수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한다면 지금 오영종 선수의 수비 상황은 괜찮습니다. 네. 캐논도 충분한 숫자 지어놨고요. 그리고 스파이어 올리는 것도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라바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게 동시에 운영하겠다는 거죠. 뮤탈리스크도 동시에. 아, 여기 캐논 라인을 네. 단단히 가져가고 있고. 네, 뮤탈리스크가 예, 한 9기 한 분에 가까이 확 본진으로 날아왔을 때는 지금 예, 오영종 선수도 본진 수비 라인은 지금 예, 굉장히 약한데 어쨌건 커세어 한 게임에 히드라리스크는 전부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커세어가 활개를 치면서 또 예, 이 적의 이 의도를 보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자, 본진과 흑색 입장에서 일단 오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어와 히드라이스크라는 동시에 다 봤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본진에서 자 뭐가 들 것인지 지금 모두 인류센터 들어갔거든요. 거의 뮤탈스콜지일 가능성이 네. 높죠. 나왔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본진으로 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뮤탈스콜지는. 그렇죠. 예. 네. 지금 근데 이런 의도도 오영종 선수가 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네, 본진에서 그래도 대비가 돼 있고요. 자 스코진 잘 들어가. 아 스코진처럼 잘해야 됩니다 박태민. 아 근데 여기서 휘둘린다면은 굉장히 좀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오영종 선수. 네 프로브를 잡으려고 약간만 더 빨려 들어와도 캐논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딱 홀드를 시켜놨는데 네. 아, 이 정도 하고 일단 커도 됩니까 오영종? 네, 보통 이러면서 동시에 확장을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예, 김준영 선수와 예, 오영종 선수의 경기가 약간 좀 어느 정도 예, 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아무튼 자 박태민은 싸우는 걸 선택했어요. 아 근데 캐논이 많아서 네, 거기다 질러 바로도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적은 확장을 포기하고 오히려 공격을 가는데 보통 이 타이밍에 확장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돌파를 시도하네요. 네. 시도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이 있으면 안 나오고 있어요. 돌파가 좀 네, 똑같은 상황이 좀 아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하이템플러만 딱 나와주면 막힌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 예, 오영종 선수와 김준영 선수의 경기하고 흐름이 유사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캠프 역할의 모습을 안 보이고 일단 바럭질럿과 캐논으로 맞겠다는 생각이죠. 아 이거는 박태민 선수가 어쨌든 약간 올인했어요. 멀티를 포기하고 지금 몰아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캐논 진짜 지금 빈역 보시죠. 네. 노란색 점이 아니에요. 네, 딱 이런 상황에서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러커로 전환을 하면서 네, 박태민 네. 선수가 멀티를 팍팍 늘리면 정말 김수정 선수와의 경기에 재판이 네.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진짜 진로 공장장의 대결인데 여기서 템플 어카이브까지 올라와서 하이 템플 나오면 이거 딱 막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전에 과연 승부를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앞이 네.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버로드까지 갖다 뒀다는 거는 지금도 이렇게 네. 예, 예. 히드라리스크에 올인하는 거를 빠르게 다크 템플러 생산해가지고 일단 막으려는 네.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거고요. 종족의 마지막 남은 종족의 자존심을 건 1학승부입니다. 1학승부. 네, 진짜 박대민 진짜 여기 바람집을 들어가고 바람집을 이 정도 수의 캐논도 저렇게 맞으면 어려워요. 공격 타이밍을 언제 잡나요 박태민 선수. 지금 어쩌면 템플러 나오면 이거는 끝장이거든요. 박태민 두 경으로 병력 쌓고 있죠. 근데 바로 질러도 꽤 많기 때문에
야, 박재민 선수 올인했어요. 어쨌거나 네. 그래, 공중윤이 씨 계속 컨세어가 밑에서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컨세어를 오므로 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 들어갔죠. 들어갔죠. 자 여기서 야, 시드라가 한번 뜨끌리는데 박재민 여기 야, 이거 뭐야 지금 박재민 야, 이거. 근데, 그리고, 코세오로 지금 오버로스 잡아주면서 활약해주고 있어. 추가 이드라기 스피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야, 지금 뒤쪽에, 지금 돌아오게 돼. 3번 오버로스 다녀온 거대. 하이템 불러! 하이템 불러 나왔어요. 하이템 불러! 하이템 불러 나왔어요. 근데, 하이템 불러 잡아줘야 돼요. 이거, 이 타이밍 놓치면, 이거 경기, 이걸 불러버스거든요. 코세오는, 그리고 또, 저그의 본진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도 계속 잡으시고 오버로드가 나오지 못하면서 오버로드가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라기 스피가 안 보여요. 추가기 이거는 아, 가을의 전설이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이제 박정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영정. 네, 박태민 선수의 회심의 한방. 그 회심의 한방. 아, 멀티 포기하고 운영의 박태민이 주무반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에 올인했는데 그게 박태민 분위기입니다. 야, 사실 이 순간 지지가 나와도 입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가을의 전설이 위기를 네, 가을의 전설이 위기를 맞았지만 이겨냅니다. 마지막에 다음 번째 오버라도 당연히 유진 가운데 분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민 박태민 선수 저렇게 만들었다고요? 선크콜론이 막히고 좀 넣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병정을 못 벗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떡합니까 박태민. 이야, 보통의 경우에 진짜 예, 아직 템플로 안 나왔고 침력과 해놓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서울이나 시드라에 올리라면 정말 웬만하면 끊는거든요. 오영정수가 첫째 아카데트에서도 이걸 인도를 했어요. 네. 상대가 사업 이드라리스트로 오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런 생각과 마찬가지 이번 경기도 함정을 봤어요. 그래도 잔뼈 계속해서 병력이 안 나옵니다. 병력이 못 나와요. 나오면 그나마 병력이 안 되죠. 계속 각경파. 박태민 메타리스트 보여줌으로 해서 일단 본진적 수비와 거세에 대한 투자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히드라리스트 올인하고 몰아치고 이거 좋았습니다. 네. 아, 바로 찔러 정말 찔러 공장장. 네. 자, 오영준 가을의 전설이 이어집니다. 자, 오영준 자, 상대편의 오리자크 잘 당하면서 그렇게 작년경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종족이 살아남았어요. 오영정 소울스타리그 우승할 때까지만 해도 서진수에서 기대가 계란만 잡고 그이 종족 종족발로 우승한 거 아니냐 우승했던 거 아니냐 처음 한 번에 쓰게 우승 그때 김지훈 잡았죠? 박태민 잡았죠? 박태민 잡았죠? 예. 강적 간적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아, 자꾸야 광주에서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건데 오영정 정말 불쑥스럽고 넘기 있는 그런 높은 벽인 박태민을 걷으면서 오영정 가을의 전설을 이어가며 4강의 진출. 아, 장면거리에서 또다시 사리구의 우승은 프로토스에 갔는데 그런 결정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뭐 시작하면 광주에서의 선포에서 광주 불쌍의 신앙을 못 만들었지만 더더욱 드라마틱한 승리를 만들긴 했네요. 한 경기 정도 되면 한 경기 저도 해적으로 하기에 정말 그렇거든요. 아, 안타깝게도 저그는 전멸했습니다. 네. 자, 오영정 가을의 전설을 이어가는 프로토스 선수. 역시 오영정 고향기차 고향팬들에게 제대로 자신의 순간을 선보이네요.